네, 맞습니다. 사실 경기 초반 위기 상황이 꽤 있었거든요. 볼넷을 주면서 시작을 하기도 했고 1사 주자 만루 상황도 있었는데 또 연속 삼진을 잡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오늘 경기에서 좀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뭐를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? 오늘은 솔직히 메이닝 힘들었던 것 같고 기아 타이거즈 타선이 좀 감이 올라와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미트만 보고 던졌는데 그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져가지고 예, 오늘 승리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사실 오늘 또 투구수가 적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중계진에서는 이 투구수가 적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안 떨어진다고 놀라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점에 집중하면서 이런 점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? 조금 투구수를 조절을 하려고 해도 그럴 때마다 계속 안타가 나오고 출루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그냥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힘으로 붙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던졌는데 그게 또 구속도 잘 나왔고 또 후반에는 그런 게 또 잘 통해가지고 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올 시즌 사실 합류가 늦기는 했지만 꾸준히 5이닝 이상을 책임져 주면서 선발진에서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. 이 꾸준함의 비결 스스로 꼽아본다면 뭐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? 먼저 감독님 코치님이 저를 많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5이닝 이상씩 던지는 것 같고 또 트레이닝 파트에서 제가 또 부상이 길었던 선수니까 신경을 또 많이 써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뭐 별탈 없이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후반기 경기들이 남아있는데요. 각오 한 말씀 전해주시죠. 남은 경기도 항상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가지고 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그런 피칭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 NC 다이너스 구창모 선수 만나봤습니다. We'll be right back.